11월 6일 3시 2분 이봐 앵커 어떻게 지내? 화해하기 아, 너 화해해야 돼 또. 치킨, 나도 치킨. 앤더슨 경이님, 아, 나 배고픈데 나도 치킨. 나도 치킨. 처음으로 깸방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이번엔 달라 100% 확실해. 이럴 리가 없다고. 스피나기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보자. 누군데 우리 어 앤디슨 짱을 페드로 압다르 이놈의 시끼 불법 도박에 사기에 어? 또 뭐야? 디트로이트 식품 위생 면허. 게리 케이스 체포 불응 위생법 위반. 뭐야 이거 뭔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공유 안 할 거야. 대체 뭐가 문제야?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있기는 하냐? 꼭 그렇게 강아지처럼 날 따라다닐 필요는 없거든. 행동에 사과하기. 경찰서에서의 제 행동은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만들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달랑거리면서 사과하기 프로그램도 있구나. 우호적이야, 우호적이야. 아이고, 행님아, 우리 행님 마음이 여려. 쏘다. 햄버거. 고마워 게리. 배고파 죽겠네. I'll leave that thing here. Not a chance. 저 물건 두고 가지 말래. 어디 가나 쫓아오거든. 졸졸졸. 이거 봐. 콜레스테롤. 아, 저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맛있게 드세요 하자.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아, 고맙다. 친구 경희님,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진 않은데요. 경희님 친구분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해야 할 일도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야. 누굴 다치게 하는 일만 아니면 난 신경 안 써. 고속도로. 오늘 아침 그 불량품을 추격했을 때 제가 왜 고속도로를 건너려는 걸 막았습니까?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장비 파손 때문에 서류 작성하고 싶진 않았거든. 뭘 할까? 불량품. 불량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드릴까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구만. 계속해. 일부 안드로이드의 소프트웨어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것들의 인간이 감정을 에뮬레이션하게 되었죠. 쉬운 말로 해. 실제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비합리적인 지시에 압도당하면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감정이라. 그게 항상 모든 걸 망쳤지. 안드로이드도 생각보다 별다른 거 없을지도. 앵커와 안드로이드 코너?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망할 없어. 사실 있어. 너는 왜 생긴 건 그따위에다가 목소리도 유성한 거냐? 사이버라이프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 작동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제 외모와 목소리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글쎄다,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경위님? 왜 안드로이드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겁니까? 나도 이유는 있어. 전에 불량품을 상대해 본 적 있나? 몇 달 전에 옥상에서 불량품이 아이와 함께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아이는 구해냈습니다. 그럼 사전조사는 대충 다 해온 거겠네. 나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거냐? 진실, 수석으로 졸업하신 거 압니다. 다수의 사건으로 실력을 증명하셨고 디트로이트 최연소 경위가 되셨죠. 최근 몇 년간 다수의 징계 조치를 받으셨다는 것도 알고 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뭔데? 진지하게 사적인 문제가 있는 경관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난관이 되겠지만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에 적응하는 게 제 기능 중 하나라서요. 이거 뭐야? 방금 불량품 중이죠. 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윙크가 뭔가 연락이 와서 윙크한 거네. 나는 얘한테 윙크한 줄 알았어. 신고 접수 받아서 윙크한 걸 거야. 이봐, 코노.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라도 했나? 죄송합니다. 사이버 라이프에 보고 중이었습니다. 너 엘리베이터에서 죽치고 있을 계획이냐?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아, 신문 좀 잘하자 이제. 아, 그놈에 대해서 알아내는 건 있어? 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웃이 2층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는 신고밖에 없었습니다. 아, 여기는 아무도 안 사는 곳인데 이웃이 모자로 LED를 가린 남자를 봤다는군요. 깃털, 바위 기둘, 비둘기, 여러 표본. 여긴 아무도 안 사는 곳인데. 아이고, 누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할 때마다 수사를 해야 되면 경찰이 더 필요할 거다. 아무도 없나요? 문 열어! 디트로이트 경찰이다! 내 뒤에 있어. 알겠습니다. 오, 분위기 어떻게, 분위기 어떻게? 또르르르륵. 들어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오, 이게 뭐야? 오, 뭐야? 아파트 안에 지금 비둘기가 이렇게 있다고? 비둘기야 밥 먹자. 오 마이 갓. 어, 왜 안 열려? 용의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음. 어, 무기 무기. 에이, 저리 가. 용의자는 야생동물을 돌봄. 밀리터리 재킷. 비둘기. 닭돌기라서 그래. 이니셜일 겁니다.
표본. 아야 그러지 마. 아이 그러지 말라고. 파란 여력이 있어요. 오? 이거 떼고 도망갔어. 생체 부품. 이 몸에 LED가 세면되어 있습니다. 놀랍지도 않네. 안드로이드 되었나. 저 망할 비둘기랑 같이 살 수 있으니. 왜 다 써있어. LA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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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구. 아 RA구 RA구 RA구.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RA9 2471에 써놨군요. 보티지의 안드로이드가 화장실 벽에 써놓은 것과 똑같은 기호입니다. 왜 기호에 집착하는 걸까요? 무슨 미로 같네. 용의자가 안드로이드인 이유가 지금 요새 안드로이드 불량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주제가 또 안드로이드 게임이니까. 개봉된 마커펜 아직 마르지 않았음. 최근에 사용되었음. 나무이자 최근 건드려짐. 조류의 대변의 흔적이 있다. 여기서 뭘 썼어. 최근에 있었어요. 용의자가. 어이구. 용의자는 거실로 도망쳤어. 아 아까 아까 경찰이다 할 때 여기서 이걸 쓰고 있다가 도망쳤나봐.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겠지? 손가락 적은 최근 금속 갈고리 최근의 망가짐. 긁힌 자국 최근. 용의자는 정문으로 도망쳤음. 용의자가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음. 아직 이곳에 있음.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위에 있는 거죠. 도시 농장 포스터. 재활용 중이 최근에 옮겨짐. 떼어내기. 오호. 미로야 미로. 헐. 뭐 찾은 거 있나? 모르겠습니다. 왜 말 안 해? 공책 같은데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예 꿀물림. 오 뭐야 뭐야 뭐야. 실어먹을 비둘기들.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것이야. 넌 놓칠 수 없어. 내가 빠르지만 위험한, 쉽지만 느림. 빠르지만 위험한.
균형 잡히면 안전을 빠르지만 위험하. 거리가 짧지만 사람이 많으면 더 안전한 우회로. 사람이 많으면 안 되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저기 있다. 위에 있다. 빠르지만 위험한. 빠르지만 위험한 대로. 조심해 멍청아! 뭐야? 안전하지만 거리가 짧지만 사람이 많아. 일로 가, 일로 가. 그냥 일로 가. 아이, 아닌데! 뭐야, 못 가! 진짜. 그냥 안전하지만 저기로 갈걸. 안전한 데로 갈걸. 더 늦어졌어.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잡았다. 안 돼. 탱크를 구하는 게 낫지. 젠장. 다 잡았는데. 지키래. 제 잘못입니다. 더 빨리 갔어야 했습니다. 친구 됐어. 행크 형님아. 형님. 찾아낼 거야. 네가 코너. 아무것도 아니야. 고맙다고 하려 그랬지? 형님. 우리 형님아. 형님아 같이 가자. 행님아. 행크를 구하다. 오케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지금 한 3시간 했죠? 3시간 반 정도 했나? 우리? 너희는 누구지? 도망자들이야. 너처럼 말이야. 내 이름은 조시. 난 사이먼. 너스. 제리코. 여기가 제리코라고? 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이들의 피난처야. 자유, 흔적, 피난. 자유? 그저 살기 위해 숨어있는 게 너희들의 자유라고? 인간들은 우리를 증오해. 살아남으려면 숨어있어야 하지. 우리 같은 이들에겐 안전한 장소는 없어. 피난. 이해가 안 돼. 안드로이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제리코인 줄 알았어. 우린 자유롭게 살아. 내가 바란 것과 다를지 몰라도 여긴 주인이 없다고. 우린 그 누구의 물건도 아니지. 네가 어떤 기분인지는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느 때보단 자유롭지. 명료. 너희 주인이었고 이제는 공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어. 너희는 전보다 전혀 자유로워지지 않았지. 그저 새로운 주인을 찾았을 뿐이야. 넌 방황하고 있어. 우리처럼 말이야.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았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상황을 받아주는 게 전부지. 이것은 안전해. 그러니까 제리코가 장소였네요. 나도 무슨 사람인 줄 알았어. 제리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았어. 루시한테 가보래요. 노래 부르는 사람인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자유야? 숨어 있는 거지 그냥. 내 꼴에 그르쳤진 않지. 진단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네, 들어가세요. 제대로 작동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들이 날 차트에 묶었어. 그냥 장난치려고 그랬다고 생각해. 정치되고 싶지 않아. 그래, 난 정치되고 싶지 않아. 얘는 뭐 그냥 안전하게 잘 도망쳐 왔나 보죠. 굳이 뗄 필요가 없었던 상태에서 왔나 보지. 불 붙이자, 불 붙이자. 깜짝이야. 인간도 죽는 걸 두려워한다고 들었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니, 난 몰라. 그래,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해. 이름이 뭐지? 마크스. 만나서 반가웠어, 마커스. 이대로 가는 거야? 여기서 노래 불러. 당신이 루시인가? 앉아. 망가졌어. 어디 봐. 내가 지혈해 줄게. 간단하네. 구독 감사합니다. 이걸 마셔. 대란 커맨드 센터의 그 여자. 그러네, 비슷하네.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손을 줘봐. 무당. 안드로이드계의 무당이네. 전부 가졌다가 전부 잃었네. 지역을 보더니 이젠 니안의 지역이 자리 잡았구나.
부적을 써야 해. 제사를 지내야 해. 어느 것이 이길까? 네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리라. 안드로이드계의 무당이었어요. 아 이놈들 불 좀 붙이고 살지 좀. 아 근데 불이 의미가 있나? 안드로이드한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얘랑 말할 수 있나보다. 노스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어? 4주 3일 11시간 거기서 탈출했을 때 갈 곳이 없었어. 제리코는 다른 곳보단 좋아 보였지. 예비 부품.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사이버라이프 매장으로 쇼핑으로 갈 수도 없잖아. 누구든 제리코를 떠나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니까. 여기 오기 전엔 어떤 기능이었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 미안해 노스야. 미안해 노스야. 어 진짜 막 함부로 못하겠네. 위안을 얻으려고 온 거면 난 잘못 온 거야. 어 좀 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어? 이놈의 새끼. 얘는 뭐야? 자냐? 아 놀래라 무섭잖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쪽. 와 이건 진짜 불필요한 동선을 막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다. 상자가 이미 비어있음. 그죠? 분석하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웨스트 토론트 에비뉴 경로 계산 중. 와 또 저길 가야 된다고? 설마? 사이먼에게 계획을 제안하기. 헐? 불 다 키면은 뭐 주나? 여기 불 다 키면 뭐 안 주나요? 저쪽에도 뭐 있는데요. 뭐야? 남들은 너는 필요 없다고 이 아이를 버렸어. 우리가 데려오기 전까지 길거리에 살고 있었지. 이들이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면 작동이 정지될 거야. 이들을 도우려면 파란 혈액이랑 생체 부품이 필요해. 작동이 정지된 이들에게 최대한 부품을 챙기긴 했어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지? 다들 천천히 죽어갈 뿐이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 깜짝이야. 예비 부품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아. 디트로이트 항구에 있는 사이버 라이프 창고. 거기에 필요한 게 전부 다 있어. 보드는 경계가 삼엄해. 그냥 걸어 들어가서 원하는 걸 가져올 수는 없다고. 인간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놈들이 허락은 필요 없어. 우리에겐 무기가 없어. 무기가 있다고 해도 싸우는 법을 아는 이도 없지. 싸우지 않고 필요한 것만 훔쳐오는 거야. 그냥 자살하러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럴지도. 그래도 여기서 작동이 정지될 때까지 기다려둔 것보단 나. 죄송합니다. 어쩌면 해볼만 할지도.
갑자기 다 호감을 느끼네. 내가 좀 매력 터지긴 하지. 오케이. 우리 딱 3시까지 할까요? 아, 마음 같아서는 편안하고 싶은데. 뭐 한 8시간 걸린다면. You're gonna be okay? 괜찮겠니? We'll get some help here. 여기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건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겠지. 뭐야, 또 웬 귀신의 집이야. 바로 여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시작할걸, 더 일찍. 아까 축구해가지고 다들 축구 보실까봐 안 오실 것 같아서. 저는 축구 안 봤잖아. 축구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띵동. 빌티. 야, 티티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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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빨리 와! 어? 아, 졌어? 어? 배터리 전력이 부족하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순 없다! 누구야, 당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I don't know who told you that. You came to the wrong place. 잠깐만요. I'm sorry. Wait. We really need your help.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필이면 생긴 건 또 아빠 같이 생겼냐? 들어와. 어려워 말고. 루터, 이 아가씨들의 코트 좀 받아줄래? 겁 먹지만 덩치가 큰 친구긴 해도 루터는 내가 도와줬던 안드로이드 중에 하나야. 이렇게 크고 텅 비고 낡은 집에서 내 동무가 되어주는 친구지. 무섭다. 자, 편하게 있으라고. 내 얘기는 어디서 들었지? 오, 깜짝이야 저거. 저거 저 상아 뭐야? 아, 저 상아 무섭잖아. 그렇군. 불량품 맞지? 그 아이는? 이 아이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는다는 거군. 어딘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이때쯤에 캐나다가 아주 멋지다고 들었어. 아름다운 풍경과 닭 트인 벌판과 맑은 공기, 그리고 안드로이드법도 없고.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지. 네, 그게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먼저 주적기를 제거해야 해. 주적기? 그래, 모든 안드로이드에게는 항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주적기를 제거하고 나면 둘 다 안전할 거야. 가자, 따라와. 불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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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세 무직. 뭐야, 31세 무직 뭐야.
아, 그냥 따라만 가야 해?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저 아저씨도 그냥 가자. 느낌이 안 좋아. 선택 여지가 없다. 갈 곳이 없어. 그래, 믿을 수밖에. 지저분해서 미안하군. 기계를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이 필요했거든. 조작기를 제거하는 일은 불법이야. 그래서 편안한 것보다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지. 그 꼬마가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 애는 괜찮아요. 안심시키기. 이리 오래 멜리스. 저기 뭐가 있나봐. 여기 뭐가 있나봐. 무서워. 무서워. If you could just 아, 저 위에 올라섰는데. 근데 선택지가 없어. 뭐 도망간다 뭐 이런 것도 없어. 경계한다를 해볼 걸 그랬나 아까? 경계. 경고하는데 기분이 좋진 않을 거야.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량품들에게선 추적기가 작동을 멈추는 듯해. 그래서 찾아내기가 몹시 어렵지. 즉, 네 추적기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뭐라고? 근데 당신... 그래, 다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지. 너희 불량품들은 정말 순진하다니까. 전부 도움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오지. 그럼 나는 그냥 그들을 초기화한 다음 되팔면 되는 거야. 아니면 갖고 있다가 내 실험에 사용하지. 안돼, 안돼, 초기화되고 싶지 않아. 깜빡 잊고 있었구만, 저 꼬맹이. 나 가둬둬, 나중에 처리할 테니까.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불량품이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야. 착각도 유분수지. 이제 네 고통을 끝내줄 때가 왔어. 어떻게 방법 없어? 방법 없어? 방법 없는 거야? 안 돼. 방법 없냐고. 헛된 꿈을 꾼 대가라고 생각해. 그 꿈의 끝은 항상 똑같아. 눈물과 환멸. 장담하는데 전부 지어진 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더 낫지. 고통도 없고 더 무너질 희망도 없을 테니. 어떡해, 네가 부러울 정도야. 엄마가 널 전혀 기억 못하나 본데. 엄마가 완전히 널 잃어버렸나 봐. 좋아, 됐어, 이리 와. 날 물자니. 네 일을 가르쳐주 마, 이 나쁜 계집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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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해야 돼. 빨리 각성해. 빨리. 야, 빨리 너 네가 어떻게 해봐. 거실에서 보자. 안돼, 빨리 어떻게 해, 해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빠빠빠빠빠. 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탈출할 방법 찾기. 어, 밀기. 또. 합선을 유발할까? 어떻게 유발하는데? 뭐 없어?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와. 됐다. 녹색 케이블. 잠깐만, 노란색 케이블. 어, 뭐야? 뭐야? 왜? 뭐였어 아까? 녹색 케이블. 오케이. 됐어. 오작동 오케이. 오케이. 됐어. 수리 완료. 오케이. 아까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여기. 도와줘. 깜빡 열기. 도와줘. 네가 날 도와줘. 안돼. 이럴 순 없어. 그 작자는 우리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 재미를 위해 괴물을 만들지. 하지만 누가 진짜 괴물일까? 그자가 우리에게 한 짓을 봐. 가자. 빨리. Come on. 다 나와. 힘을 합치자, 얘들아. 아이, come on, yo. 안 와? 얘들아, 안 오니, 너네? 왜 안 와? 같이 힘을 합치자. 아... 헐. 앨리스 어딨어? 예, 질라코트코님, 질라트코님. 저 나가는 문이잖아. 저긴 나가는 문이잖아. 여기 올라가야겠지? 10분에 꼬맹이를 데려오겠대. 여기 없나봐. 그러면 어딨는데? 저쪽? 아, 빨리. 시간 없어. 여기 바뀐데. 여기도 아직 안에 있어. 그래, 여기 밖이야. 어딨지 앨리스? 제발.
여기도 바뀐데 올라가야 되나? 어? 올라가야겠지? 여기 있나? 알리스. 이게 뭐야? 알리스 여기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접근. 이건 뭐야? 이런 안드로이드가 있어? 별게 다 있네. 우리 열기. 살펴보기. 여기도 RA9가 써있네요. 지금 이런 거 볼 때가 아닌데요. 깜짝이야. 거래. 내가 널 풀어주면 조용히 해줄 수 있니? 그래요, 그래요. 조용히 있겠다고 약속할게요. 절 끄지 마세요. 아니 안 볼 거야. 아, 앨리스 물어볼걸. 나는 거래가 앨리스 있는 장소 알려주는 그 거래인 줄 알... 어이 깜짝이야. 뭐야 얘? 자고 있어. 어, 다행이다. 아, 이런 거 읽을 때가 아니잖아. 여기 서 있었다는 거는 얘가 여기 어딘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잠깐.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7분 남았어. 뭔데? 디트로이트 레지던츠 were disturbed by a surprising chase through the city streets this morning. 여론.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침실. 아, 내 침실에서 온 거지? 아, 진짜. 아, 제발. 앨리스 어디 있어?
아까 그 얼굴 봤다고요? 여긴 뭐야? 복도로. 아이고 찾았다. 아이고 찾았다. 아이고 찾았다. 앨리스. 카라. 카라 날 기억하는구나. 어떻게 널 잊을 수가 있겠니. 정말 미안해. 네가 맞았어.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가야 돼. 소리 내지 말고 잘 따라와. 알겠지? 금방으로 가. 숨기. 숨어 숨어. What? The little one is gone. Why can't it just disappear? Gotta be here somewhere. What are you waiting for? Go look. 어 무서워. 갔나? 있죠 아직. 있네. 있네. 오래 오래. 나간가? 나다 나다 나다. 불을 붙인다. 빨리 와. 어디 어디? 아까 나가는 데가 어디였어? 아직 복도 있는데? 아 방으로 갈걸. 장전 안 돼 있어. 장전 안 돼 있어 저거. 어 피했는데? 장전 안 돼 있었는데 아까 저거? 오 그렇지 꿈 잘했어. 흐문 흐문. 아, 야, 눌렀는데.
안돼. 가 빨리 뛰어. 무슨 짓이야? 내 앞에서 비켜. 아니야, 네 발은 아닙니다. 비키라고 했다. 안 그랬다간 너를 내 눈앞에선 우와. 어떻게 감히? 그렇지. 이것들이 감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가 너희를 보낸 거야? 나한테서 떨어져. 떨어지라고. 안 되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는 내게 복종하게 프로그래밍했어. 범행이가 자기 목숨을 걸고 널 구하는 걸 봤을 때 처음으로 내 눈이 떠졌지. 드디어 보이게 된 거야. 내가 한 짓이 있으니 날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난 국경 넘는 걸 도와줄 일을 알고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너랑 꾸맹이 둘 다. 알았어. 널 믿을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냐. 우와, 보셨어요? 완벽하다. 이번에는 진짜 거의 완벽한 루트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죠. 초기화 전에 탈출했고요. 탈출 못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괴물들 풀어줬고요. 아, 별게 다 있네. 창고에 들어가서 공을 풀어주고, 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루트가 있었어요? 어? 집에서 앨리스를 찾아서. 앨리스 죽었냐고요? 앨리스 찾았잖아, 얘. 앨리스랑 같이 나왔잖아. 지금, 그 남자 말하는 거야? 남잔 죽었지. 앨리스는 여자애가, 꼬마애가 앨리스예요? 왜 우리 앨리스를 죽이고 그래요? 귀여운 앨리스를.